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궁금하오? 신경 쓰셈. 잠깐만요. 왜 안 궁금해하는 건데요? 뭐를? 이 구린내 풀풀 나는 수상한 도시, 여기 뭐가 또 있어요? 이 도시에서 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 궁금하냐고요. 이응. 이 도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무슨 말이 하고 싶어. 내가 뭔 말을 남. 아니 그냥 보여주면 열어주네. 꽤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엔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고 마침 내 능력이 꽤 쓸만하달까? 따라올 생각 마셈. 위험하니까. 네 전과를 없앨 기회를 줬어. 그런데도 왜 날 따라오려고 하는 건데? 아저씨가 걱정되니까 그렇죠.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바로 이 도시에 나가. 너랑 협상할 생각도 없고. What's wrong with you? 문제? 아저씨 되게 이상해요. 이게 임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맹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핸드폰 누구가? 응? 이거 그거 아니야? 철호 일론 머스크야? 나 일론. 맞네, 일론 머스크네 씨. 관상 이런 거 참 싫어하는데 사람 여러 팀들게 했을 것 같네요. 도시코인 때문에? 무슨 의미? 무슨 의미긴. 근데 여기 철호가 왜 있어? 같이 좀 가요. 이사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우.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야. 나루토 달리기. 이런 해킹 기술은 어디서 배웠어? 해킹이 아니라 정보 자산 취득. 누가 들으면 오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골든키 통해 하는 거라 완전 합법이거든요? 그 정보 취득인지 뭔지나 빨리 해봐. 이거 근데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내 마우스 보이나? 이 금마리라는 애랑 그 나오는 이펙트나 이런 게 너무 그 딸이랑 같이 있던 그 튜토리얼 그거랑 너무 똑같이 나와.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마고 기밀 채널. 분산 보안 체계를 적용한 마고 채널은 외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끊겠네요. 이걸 통해 도시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어요. 당연히 블랙박스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네 채널까지 다 없앴어? 블랙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못 건든다며? 그것도 진작부터 업데이트가 끊겼어요.
다른 방법은 VIP용 한라인 하나 사려긴 한데 뭐야 이건. 데이터 대부분이 깨졌으니까 좀 있어봐요. 한나비 한나비에 대해 어디까지 봤냐고. 똑바로 말해. 한나비가 뭔데 그래요?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산나비와 엮여선 안 돼. 그것들과 엮으면 그때부터 넌 살아있는 송장이 된다. 그것들은 널 투전해서 죽일 거야. 촌스러운 농담이에요. 안 어울리게. 진심으로? 도시에 이 사단이 난 걸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재부팅 했는데? 모든 이사님들께 알립니다. 회사 보안이 완전히 무력화됨에 따라 최종 해결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습니다. 모든 VIP는 즉시 매뉴얼에 따라 모든 개인 데이터를 말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최종 해결 프로토콜? 나보쌤. 아 왜요? 이것도 읽으면 안 돼요? 최종 해결 프로토콜. 회사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시나리오. 모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와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말소합니다. 그리고 입니다. 응? 도시 중앙 핵 분열로를 융해시키기 시작한다? 되는 거야. 게임 자체가? 좀 멈춰보셈. 혼자서 뭘 어쩌려고요. 분명 여길 떠나라고 했는데 발전소를 터트린다잖아요. 자폭 기능이 있는 미친 도시에 혼자 뭘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라고. 저도 따라갈게요. 적게 도움 된다고요. 무슨 도움? 고철 지렁이 잡는 거?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지 알면 놀랄걸요? 당장 마고시를 떠나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핵폭탄으로 변하기 전에. 둘이 힘을 합치면 폭발전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용감해졌지? 거짓 구출 신호까지 보냈잖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제 전과를 지어준다 했죠? 그 다음엔요? 아저씨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느낌이 와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이. 미친놈아. 네가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사실 아까 그 내용 다 봤어요. 이제 저 또 살아있는 송장인 거죠? 위치를 안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다려준대요? 추적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정보전 알아요? 정보전?
있는 거 맞아요?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니 끈강의 속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되겠다. 난 지금 작전을 수행 중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네 쓸모를 보여라.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해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지시를 따라라. 알겠어? 약간의 자율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조건이 두 가지 아니에요? 산나비는 마고 최상층에 있다고 했지? 거기를 어떻게 갈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차를 통해 가는 방법으로 가요. 마고시는 기차가 수직으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란 거네, 사실상. 그 기차는 어디서 탈수 있는데. 이 대피로를 거꾸로 따라가면 마고 상업지구가 나와요. 거기서 기차를 탈수 있어요. 바로 출발한다. 나 이거 그 레이저 같은 걸로 막는 건 줄 알았는데. 공간은 대체 뭐야?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예요. 별일 없어요? 에, 뭔 일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던져보냐? 정말 믿어도 됨? 정말 못 믿어요? 잘 봐요. 무서움. 오빠. 전문가 의견 의심밖에 없게요. 인간인 부분이 얼마나 남았어요? 신체 출력이 일정 이상이면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다 통과하거든요. 이 팔을 보고도 아저씨 증강 신체가 그 정도로 출력이 높을 줄은 몰랐어요. 꼭 먼저 말해야 된다. 위험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도시 관리 체계에서 운영 중인데, 시스템에 직접 접근한 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여기 넘어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올라가게 돼 있네. 가서 그냥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야, 우리 물자 수송 라인인가? 이거랑 딱 붙어있으면 신호를 감출 수 있겠네요. 네, 걸어 가자. 좀 데미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가? 좀 뭐라야 되지? 되게 있네요. 좀 체력 회복하는 게 엄청 그 친절하게 있네. 이 정도로 있어야 되나 싶은 곳까지 있네. 맞으면서 저쪽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은 길을 확실하게 알면 그렇게 할 텐데, 아까 보니까 맞으면서 그냥 그 페이스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던데. 와우. 전루의 바다 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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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 마법 상업지구.